울트라 할까요 그러면? 자, 패스트 울트라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패스트 울트라. 자, 패스트 울트라는 일단은 이 게임은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게임은 졌습니다. 이 게임은 졌고요. 우리가 저 울트라를 보지 못하고 이 게임이 종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트라를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하지만 졌습니다. 상대 일단 전적을 한번 볼게요. 잘하면은, 예, 울트라로 잘하면 저 상대 본진 난입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자, 선풀 가지 않고 일단은 투인의 처리 먼저 갑니다. 심시티는 기본적으로 일단 가져가줘야 됩니다. 투인의 처리 가면서 200 모이면 스포닝 풀. 자, 일단 상대는 투테란의 원 토스기 때문에 상당히 초반 러시가 무시무시할 겁니다. 예. 오버로드 조심. 자, 오버로드 조심이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이 초반부터 오버로드 하나 잡히는 건 상당히 큽니다. 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더디다. 더디기 때문에 오버로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편은 뭐예요? 캐논을 좀 할 것 같은 그런 필이 있네요. 자, 그러면서 저렇게 좀 늘려주면서 일꾼을 일단 72까지 재줍니다. 일꾼 72. 일꾼 72 하고 나면은 울트라가 딱 200 딱 찹니다. 예. 딱 200이에요. 그래서 일꾼을 72까지. 일단 72까지 일단 뽑을 때까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상대가 일단 나한테 공격 안 와야 됩니다. 그리고 200이 차고 나서 상대가 공격을 봐줘야 됩니다. 그런 조건 하에 빌드는 일단 진행을 해야 됩니다. 본인 울트라기 때문에 저글링도 뽑지 않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울트라만 하겠습니다. 그냥 울트라 보고 싶으니까. 오랜만에 울트라 보고 싶어요. 잘 가고. 자, 그렇게 하면서 일단 한시도 일단은 해라. 자, 그러면 7시가 프로토스고, 그죠? 자. 자, 일단 상대가 질럿과 마린 메딕 조합해가지고 무조건 저 초반 오겠죠. 자. 이 빨모도 요새 헌터랑 비슷하게 약간 초반 러시. 초반 러시를 좀 많이 감행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초반 방어는 일단 저그는 무조건 초반에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발전 봐야 되겠군요. 자. 자, 그렇게 하면서 일단 계속 일꾼 만들어주고, 오버로드는 항상 언덕 위에 잘 띄워놓고요. 그리고 마린 메딕 이런 거 잘, 튀어나가는 거 잘 보고, 대처를 좀 해줘야 돼요. 자, 성큰이 만약에 저 상대가 왔을 때, 바로 그냥 막을 수 있게끔, 성큰을 잘 지어줘야 되고, 이 친구처럼 이렇게 심시티를 안 하면 이렇게 상당히 그 불안정한 심시티예요, 저거. 저거는 질러 마린 메딕 오면은 그냥, 5초도 못 버팁니다, 이거. 바로 그냥 지지입니다. 가면 바로 지지. 그래서 심시티를 저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심시티를 항상 이 성큰을 보호하는 이 해처리 벽이라고 생각하고, 해처리를 약간 성큰 주위로 둘러쳐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서 포트로 갔다가 너무 저 앞쪽에, 예. 너무 앞쪽에 배치한 것 같아요 지금. 예. 너무 앞쪽에 좀 배치해가지고 그것도 좀 이 앞에 게이트를, 예, 짓기가 좀 애매하죠. 포토가 너무 저 돌출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러면서 미니맵 일단 잘 보고 있다가, 자, 일단 또 5시가 또 잘못하고 있는 걸 한번 짚어보면요. 지 입구 쪽에다가 오버로드를 안 띄워놨어요. 예. 자, 오, 가네요. 성큰 더. 칠럿 헬프. 말 안 해주면은 모릅니다, 제, 예. 제가 가는지도 몰라요, 예. 좋습니다. 첫 타겟이 제가 아닌 거에 천만다행이고요. 어우, 성큰. 성큰은 뭐 진짜 오와 열을 잘 맞춰가지고 잘 짓네요. 이 친구는 쿨빌자입니다. 쿨빌자인데 약간 개념발이 같아요. 심시티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바로 그냥 성큰 깨지면 그냥 돌로 가는 거죠. 그 질럿 헬프 가라고 했는데 헬프가 뭔지 알아야지 가지. 헬프가. 하수씨 도와주러 가요. 자.
한국 사람이네. 역시 한국 사람이네. 영어는 일단 모르고 그죠? 헬프라는 걸 뭐 들어봤어야지 알지 뭐. 어? 일단 한국 사람, 진짜 완전 한국 사람. 영어 알파벳 A B C D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일단 하지만 끝났고요. 헬프를 간다는 것 자체가 이거 이 주황색 저그를 놀리는 거예요. 어? 장난하나 지금 저 헬프가 지금 아 다 죽어갔는데 그죠? 어? 아 아마 다 죽었는데 그 가가지고 이제 그 살리보겠다고 그래요. 일단은 아랑곳하장 고차는 울트라를 가겠습니다. 일단 우리 편이 뭐 채팅 욕하고 이런 거 그냥 다 쌩까겠습니다. 저는 그냥 외국인 할게요. 외국인 하겠습니다. 그냥 한국말 모르는 그냥 외국인 하겠습니다. 그냥. 일단 저는 뭐 닥치고 울트라입니다. 자, 닥치고 울트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기도해주세요. 울트라가 또 나올 수 있게. 되게 지금 울트라 요 빌드 요거 몰라 저도 뭐 팀을 짜고 하면은 간혹가다가 성공을 했었는데 거의 뭐 팀을 안 짜고 이렇게 공방 들어와서 울트라 해가지고 성공한 적이 그냥 없습니다. 예 솔직히 없어요. 울트라가 나오는 거를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바로 그냥 바로 즉사. 예 항상 즉사 했었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성크를 갖다가 자 아까 저 우리 5시 골나면 안 되니까 성큰을 잘 박아놔야 됩니다. 잘 박아놓고 성큰이 많기 때문에 일단 울트라가 나오기까지는 좀 걸려야죠 시간이. 하이브도 아직 완성이 안 됐고 오케이 됐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편이 지금 공격을 지금 가면서 숟가락 꼬라박고 있는데 자 토스가 그냥 하는 대로 놔둬야 돼요 이거는. 자 토스가 하는 대로 놔두고 그냥 니 올리는 대로 해라 막 그냥. 자 하고 자 공격해 쌓는다 얘 무슨 공격 방어해야지 인마. 어? 자 공격하라는 니가 지금 잘못된거야 지금. 아 진짜 공격간다니까. 자 그렇다면서 해처리 좀 눌려주고 오케이. 잘하면 이 울트라 이 면상을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들. 자 울트라 면상 한번 볼것 같고요. 가스 두개 더 지어주고 병력 버리지 마시고 모으셔요. 상당히 그 매너 있는 어? 진짜 매너 있는 거. 토스님 알아서 하실 겁니다. 네. 믿습니다. 네. 솔직히 뭐 하도 못 믿겠습니다. 예. 하도 못 믿겠어. 하도 못 믿겠습니다. 자 일단 하도 못 믿겠고요. 하지만 말은 믿는다고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서 자 울트라 이제 울트라 나오면은 예 스캔 나오 스캔하면은 바로 저한테 오거든요. 자 일단 울트라 나오겠네요. 자, 울트라 나오고 이렇게 자, 울트라 나오게 되면은 일단 울트라가 나오게 되면 뭐야 저거. 이거 좀 좋지 않나? 좀 좋지 않죠? 이거. 스파이 하나 지어가지고 그래도 이 최소한의 셔틀 방어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일단은 최대한 적극적인 채팅 참여. 어? 적극적인 채팅 참여가 필요해요. 엘리 당했네요. 잘 가요. 자, 일단 적극적인 채팅 참여를 하면서 일단 우리 편을 약간 그래도 난 너가 말을 들을 것이다라는 이런 예. 의사 표현 정도는 해줘야 돼. 안전하겠죠. 예. 자. 자 그렇게 하면서 일단은 일꾼 조심요. 자 일꾼 조심 일꾼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일단 울트라가 이제 탄생 하기 일보 직전이고요. 자 스파이어를 통해서 자 그리고 퀸을 갖다가 두 마리 좀 뽑아놓을게요. 왜냐면 셔틀 오면 찐득이 묻혀가지고 예 와사비죠. 와사비 묻힌 다음에 그냥 스카지로 확 때려 박아볼게요. 이렇게 하면서 일단 울트라는 그랬네요. 울트라는 속업과 방업이 되자마자 그냥 바로 테란 쪽으로 바로 뛰어갑니다. 왜냐 토스 쪽은 뭔가 입구가 좀 두터운 느낌이죠. 예, 두터운 느낌인데 테란 쪽은 뭔가 입구가 약간 느슨해요. 예, 느슨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지금 분위기 자체는 지금 괜찮은 분위기예요. 지금 울트라가 저부터 우리 한 명을 지금 골로 갔지만은 괜찮은 느낌입니다 지금. 자 이렇게 그렇고 자, 일단 갑니다. 자, 저는 갑니다. 일단 출발합니다. 자,
울타 출발. 어, 절막하고 있는 지금. 예, 절막하고 있죠? 절막하고 있고. 오케이. 들어. 어, 못 막죠. 못 막지 당연히. 자, 못 막지. 자, 어, 못 막죠. 뭐? 뭐라고요? 뭐 뭐시기? 유클리어 뭐시기요? 어? 설마 나한테 떨어지진 않겠죠? 근데 빨간 점 어디 있습니까? 시원하네. 네. 시원합니다. 자, 저글링 좀 써줄게요. 아주 울트라로 지금 잘 닦아놨고. 어우, 되게 옳다네. 되게 옳다. 자, 1호시에 제가 볼 때는 뚫려요. 자, 1호시에 돌립니다. 일단 돌리죠? 오케이. 돌린다! 제발, 한 번, 제발. 한 번만. 뚫려줘, 제발! 우우! 오케이. 울트라가 지금, 울트라인데, 지금. 다크? 그런 거는 안 되죠. 아! 어, 뭐야. 아, 방금 라인이 있었는데. 어? 그냥 지우게. 미니맵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미니맵. 3시가 다 이긴 줄 알고 지금.
팩을 떨고다가 지금 약간 게임이 약간 요상꼬리하게 지금 테스트예요. 요상꼬리하게 사전 검색해보세요 여러분들. 요상꼬리하게 무슨 뜻인지 저도 모릅니다. 방금 지었는 얘기라서. 요상꼬리하게 상당히 요상꼬리했어요 지금 방금. 상당히 요상꼬리하고요 지금. 자 그렇게 하면서 자 쳐줍니다. 뚫리죠 뭐고 저거는 또 저거 뭐고 이거 뭐 벽부터 보면 안 보이나? 어? 벽부터 봐 안 보입니까? 뿅뿅뿅뿅뿅 벽부터 와도 뭐 다 보인단 말이죠. 아니 완전 뭐 외계인 그냥 얘 집합소네요 그냥. 완전 뭐 이티 다 떠댕기고요 지금. 한 지붕 지금 세 가족 될 느낌이네요 그죠? 와우. 자 그렇게 하면서 예, 오, 게임이 이걸로 끝나겠는데요? 예. 지금부터는 뭐 계속 간단 말이죠 까똥이가. 저것도 병력이 다 죽는다 하더라도 막 바로 가디언 디바우러로 바로 그냥 변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제가 잘 닦아놨단 말이에요.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죠. 안 먹힌단 말이죠. 완벽하단 말이죠. 뭐 바뀐데 그거 갖고 어? 누가 그 요상꼬리한 거 해라 그러니까. 게임이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저 예 게임 되고 있죠. 예. 완전 요상꼬리하죠 지금. 다 정리하면서 아, 그 잘생긴 사람이요? 수고하셨습니다. 와. 근데 어떻게 알았지, 근데? 뒷말 했나, 누가? 색깔이 확!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 내가 볼 때 3시 테라는 완전 그냥, 완전 그, 뭐야.